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스탁의 김태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잠깐 한강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는 예스24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 일단 좀 결론부터 내고 가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 테마의 탄생과 테마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부분을 이 사례를 갖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좀 따끈따끈하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강이란 작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한강이란 작가분이 이번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우리나라 이 문화적 수준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양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 책뿐만 아니라 일본 서점가에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유럽에서도 도저히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해서 한국 책들, 번역본을 찾아보신 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호재가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 회자가 되는 그런 주제가 떴을 때 시장은 그것을 바로 테마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강 관련주를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테마가 탄생을 하는지 그리고 테마가 탄생되면은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는 기류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가 한강 관련주가 생기게 된 것은 노벨 문학상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이 금세기에, 즉 21세기죠. 21세기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상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미 한강이라는 작가분이 진짜 노벨 문학상을 타시면서 우리 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우리 문학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셨고 또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이 교보문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서점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꼽았을 때 1위부터 20위까지 그 중간에 이제 한 분만 빼고 19권이 이 한강 작가분의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분이 쓴 책들이 하나의 그 크게 회자가 됐고 이 유행이 되면서 이 시장 내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이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게 하나의 테마주로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진짜 수혜를 받는지 이런 종목 찾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면 여기 테마주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많이 듣는 그리고 또 뭐 HTS나 이런 쪽에서 통해서 듣게 되는 정보 속에 다양한 종목들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익과 연결되는 종목은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란 걸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즉,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력 사업이 이 한강이란 작가의 책이 유통이 된다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수익과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예스24 같은 이 온라인 서점인데요. 이 온라인 서점은 확실하게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분의 책이 실제로 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면서 이 유통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세 예스24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예스24의 모회사로서 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그 주가가 오르면서 그 기업 가치가 오르면서 그거에 대한 지분법 수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다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 통신 자회사로 알고, 그러니까 통신 그 장비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닷컴 버블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주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그 문구류 또 서적 유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작가분이 이제 쓰신 가장 대표적인 뭐 그 아이가 온다는가요? 네. 갑자기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요. 소년이 온다. 네. 그 책 같은 경우도 창비사라는 창수사에서 그 이 서적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 책을 그 물류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즉 이 말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50만 권이 재고가 순식간에 이제 소멸이 이제 소진이 됐는데 다시 출판사에서 이 책들을 소년이 온다를 다시 또 재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을 또 옮겨가서 물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또 재미있는 건 이제 한국재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를 만든 그 책에 이런 백상지라고 하나요? 네. 종이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책이 다시 한번 주간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 소비, 이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재지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러면서 또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컴퍼니K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컴퍼니K는 국내 전자책 1위 리디북스라는 회사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 초기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리디북스가 아직 상장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컴퍼니K가 갖고 있는 이 투자 펀드들이 만기가 돼서 이게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즉 그 컴퍼니K가 자기 계산으로 이 종목을 넘겨받든지 아니면 세컨더리 펀드 쪽으로 이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국내 전자책 1위인 리디북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컴퍼니 K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울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밀리의 서재입니다. 이 회사는 한강 작품의 이 출판사인 이제 창비사의 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또한 밀리 서재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마디로 맥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전자책 플랫폼 부기오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웅진이니 웅진 싱크빛 같은 이 출판사들도 이름이 네. 나왔고요. 예림당이나 삼성 출판사 같은 회사들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혜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예스24. 오늘은 아마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들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테마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뭐 근데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그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네.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즉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주력 사업이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유통시키거나 해서 돈을 만드는 네.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돈을 벌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 실적은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 나오고요. 또 반기나 온기로 해서 이 사업 보고서로 나오게 그죠. 되는데요. 결국은 실적이 올라가면 기업 주가는 밀어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이 실적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예스24나 한세예스24 홀딩스 그다음에 밀리의서재 다산네트워크스 등은 실제로 이 한강 작가분의 책을 유통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 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웅진 싱크빅이니 웅진이 예림당 삼성 출판사 같은 건 똑같은 출판사이지만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죠.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그 이 한강 그 작가분의 책 외에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서점들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서점 내 잘 보이는 곳에 한강 이 작가분의 책을 올려다 놓죠. 그러다 보니 다른 출판사의 책들은 오히려 뒷전을 밀리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수혜주가 아니라 뭐 피해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타이밍이 많이 다른 건데요. 처음에 이제 한강 작가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는 네. 모두가 다 환호를 하고 그죠. 이 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상을 탄 것처럼 기뻐했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 시장이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서 이쪽에 돈이 많이 몰려갔어도 결국은 실제 돈을 버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분 속에서 결국은 진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실제로 실적에 도움이 돼서 그 실적이 분기보고서 나타날 때 그 주가가 이미 그 실적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가 한강 관련주 수혜주를 좀 보고 왔는데 이제 걱정들은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숫자가 찍히는 기업은 그래도 주가 잘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이 테마는 소멸이다.
난 다른 테마를 찾아서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순환매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물론 순환매라는 것도 증권 시장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차익실현하고 팔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 그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환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건 이것 또한 우리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심 속에서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환호 속에 이 테마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가 이성적인 그 이성을 갖고 이런 테마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테마 속에서 진짜 돈을 버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들으면은 그렇지 당연하지 뭐 돈을 버는 기업을 당연히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테마주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S24가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약간 좀 새로운 테마였던 것 같고 네. 다른 테마주들도 그렇다면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더 잘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그렇지 않고 실적이 아주 형편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머니게임, 즉 작전 세력들에서 장난질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돈을 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상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투자자들이 속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회사가 신규 사업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신규 사업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비를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만 우리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주고 또 기업 가치도 올려서 또 나중에 뭐 주가도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유상자를 통해서 주식수만 늘려가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테마주를 짚고 왔는데 사실 테마주가 가장 대응하기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가 한번 붙게 되면은 시세가 잘 붙고 그만큼 또 시세의 연속성도 잘 나타나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테마도 있습니다. 그 테마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테마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테마와 진짜 연결이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테마주를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